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사실 개발 환경 타입스크립트 뭐 쉽죠. 뷰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코드 샘플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엔드 익스프레스 서버나 뭐 코어 서버 같은 웹 서버를 구동한다든지 할 때, 이제 노드 영역에 뭐 어떤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나 테스트할 때뭐 그런 용도로 손쉽게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뭐 매뉴얼대로 그냥 쭉 읽어가면은, 아니 코드 붙여서 하면 쉬운데 뭔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한번 만들어 가면서 뭐뭐가 필요한지 직접 보자고요. 일단은 테스트 TS 노드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프로젝트 시작할 거니까 얀 이닛을 해주면은 패키지.json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VS 코드를 열어가지고, VS 코드를 열면은 고작 패키지.json이란 파일 하나가 지금 생긴 거고, 보통 이제 JS 환경에서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는 코드를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new date로 이렇게 해주면은 쉽죠? 그냥 노드하고 index.js 뭐 이렇게 하면은, 아유, 지금 밀리세컨드를 안 정했구나. 1초마다 찍는 걸로. 노드 아까 인덱스로 해도 되고, 현재 폴더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인덱스니까 이렇게 점만 해줘도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코드를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끄고 나서 다시 실행해야지. 지금 변경된 코드가 바뀌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뷰에서 한 릴로드 하듯이 NodeMon이라는 애를 이제 쓰게 되면은, 변경된 걸 감지해가지고, 바로 뭐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전역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전역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요 이제 프로젝트 내부에서만 이제 쓸수 있게도 할수 있어요. 뭐 npm으로 요렇게 설치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yarn을 쓰기 때문에 yarn add 해서 NodeMon을 설치해 주자고요. 그럼 package.json에 노드몬이 설치가 됐죠. 노드몬으로 이제 설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노드몬 하면은 안 되죠. 이 yarn이 있는 이유가 npm인 npm run 노드몬이나 yarn 하고 노드몬을 해주고, 그러면 yarn이 노드몬을 실행시켜서 요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하면은 수정한 거를 바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주죠. 훨씬 이제 개발 환경이 편해졌죠. 근데 문제는 있죠. 우린 지금 JS를 할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사실은 JS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구동해야 되잖아요. 타입스크립트가 당연히 노드로 돌아갈 리가 없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구동시키게 하는 게요 TS 노드라는 녀석이 있어요. TS 노드. 얘는 타입스크립트가 있어야 되죠, 일단. 타입스크립트 TS 노드가. 얘도 뭐 전역적으로 설치해도 되는데, 뭐 로컬에다 하는 게 역시 좋겠죠. 그래서 yarn add -d로 해도 되고, 아까처럼 dev로 해도 되고. 타입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야? TS 노드였나요?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해 주자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yarn ts 노드 하고 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ts 파일이 컴파일하면 사실은 결국에는 js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게 주는데 그거 없이 지금 ts 노드를 이제 구동하게 된 거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될 리가 없죠. 왜냐면 이제 변경 감지된 거를 노드 모드로 해야 되는데 안될 거예요. 만약에 yarn
노드 몬으로 감시를 붙이고 TS 노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동시켜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깔았다는 거는 얀 TSC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TSC. 그리고 대시대시였나? 이닛을 하게 되면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데요. 요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콤픽 파일이 되는 거죠. 타입스크립트의 콤픽 파일 중에 이제 뭐 바꿔줘야 될게 있다면 그대로 둬도 되는데, 최신 걸로 하는 게 좋죠. 이게, 그 스크립트가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원하는 걸로 해줘도 되고. 그리고 아웃 디렉토리를, 저는 립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건 스타일인데, 이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펑션스에 이렇게 립에다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그 스타일로, 그리고 베이스 URL을 지정해 줘야지 편리합니다. 뭐 베이스 URL 여기죠. 인덱스 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yan하고 TSC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립에 요거를 컴파일한 JS 파일이 생기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구동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이제 명령어가 좀 길어지는데 명령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단축어를 스크립트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라고 해주자고요. 서브는 뭐냐면 얀 노드 몬을 감시를 붙이고 TS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노드 몬이 exec로 이제 실행을 예를 시킨다는 거예요. 노드 몬이 exec로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노드 몬이 파이썬을 감시할 수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노드 몬이 TS 노드를 감지를 해서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깔아줘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뭘 깔아줘야 되냐면 어떤 디렉토리를 감시하고 뭐할 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tsconfig passes라고 하는데, 벌써 위클리 다운로드가 어마어마하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깔아줘서 요거의 경로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경로에 이렇게 ts노드의 레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하는데, 이 ts노드의 요 config 파일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yan add 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개발 의존성으로 하는 거죠. 이 dev dependency. 왜냐면 코드상에 나오는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tsconfig passes가 있기 때문에 minus r 해주고 아까처럼 tsconfig 벗겨야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tsconfig passes하고, 이렇게 해주면, 노드 몬이 얘를 실행시켜서 이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index.ts를 서브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얀 서브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가 바꾸게 되면은 명령어가 다시 동작하면서 TS 테스트를 하기가 아주 쉬워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할게 있죠. 기억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꼭 요새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된 게. ESLint 설치해줘야지 편리하죠. 지금 세미콜론 이런 것들도 요새 안 쓰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add 얘도 dev dependency고 ESLint를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주자고요. ESLint가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됐다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yan init을 초기화를 해줘가지고 얘를 설정을 해주자고요. 요거를 해줘야지 이제 코드가 바뀌면 엔포스 강제적으로 뭘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뭐 고르는 게 있는데
이제 임포트 이런 거 써야 되죠. 이 common JS는 이제 좀 옛날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노드만 테스트할 거니까 이런 게 아니다. 리액트나 뷰가 아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할 거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아니라 노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예, 백엔드 같은 거할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취향대로 구글 스타일, 저는 스탠다드로 항상.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데브 디펜던시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npm을 통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npm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하고 yarn add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쭉 예, 설치가 되고 여기에 ESLint 예, 환경 파일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로 적용이 가끔 안 되는데 예, 저장을 하면은 이게 바로 적용 안될때 있어요. 그럼 요거 더 닫았다 다시 하면 되는데 예, 깨끗하게 코드가 정리되는 걸 느꼈죠. 예, 요렇게 쓰면 되고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뭐 익스프레스나 노드에 있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넷 서버를 소켓 서버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넷.create. 근데 벌써 점 했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빨간 줄쳐 있고 뭐냐면은 노드라면은 원래 JS라면 이게 넷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요. 노드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근데 얘는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노드를 쓸 거다라는 걸. 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뭐냐면, 타입스의 노드, 그러니까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리한 게이 골뱅이 타입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도 있고, 익스프레스도 있고, 이 어떤 기관이에요, 타입스가. 그래서 거기 npm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우리 노드를 쓸 거라서 요거를 이제 해줘야지. 네, types 노드가 설치가 됐고 이런 빨간 줄이 사라졌죠. 이제 넷을 쓸수 있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create 서버를 해주면은 소켓 받아서 네, 이렇게 하고 listen을 열어주면은 예,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게 되었죠. 예. 잘 동작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습장 같이 쓸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어레이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뭐, 그 노드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버퍼가 어떻게 생긴지, 이런 거뭐 연습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예. 아, 얘는 버퍼구나. 그리고 얘는 to JSON으로 해주면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이렇게 데이터가 실제 자바스크립트 어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구나. 뭐 이런 테스트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딱한 번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한 거고, 뭐,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유용하게 테스트하고, 뭐, 익스프레스 서버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yarn 하고, 마지막으로 tsc를 하면 이제 빌드가 되는데, 빌드가 된 파일은,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컴파일 돼서 나온 파일이죠. 그래서 노드하고, 립에 index.js를 눌러도 이렇게 구동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쉽게 사용하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